자, 2번은 뭘까요? 위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올수 있으며 이를 무엇과 무엇에? 여기 사진으로 선생님들 안 읽는 게 보여. 같이 읽으세요. 자, 위기는 읽어야 돼. 그래야 뇌에 내리에 생각. 시작. 위기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올수 있으며 이를 무엇과 무엇? 정답 써주세요. 야, 열심히 하시네. 벌써 정답을 다 쓰셨네. 성취하고서. 자, 이것도 제가 교직 생활, 현직 생활 35년, 이후 5년을 제가 퇴임하고서도 계속해서 이런 강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0년을 제가 이렇게 교직에 있었습니다. 교육계에 종사를 했는데, 이번에 상징적이죠. 이번엔 선생님이 위기를 당한 거죠. 서희초등학교의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학부모님들도 좀 이따가 제가 괴담을 말씀드리겠지만, 괴담 수준의 진실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도 그렇고, 누구든 우리 교육 세 주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다 위기가 올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근데 위기가 온다고 우리가 그걸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어떤 기회로 삼자? 예, 성찰과 성장의 기회. 부모님, 요즘 부모님들의 우울, 흔한 일이에요. 예, 또, 아이들의 ADHD? 다 아시죠? 자, 선생님, 애한 반에 ADHD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커밍 아웃. 채팅창에다 한번 써주실래요? 한 반에 ADHD가 몇명 정도인 것 같다? 솔직하게, 22명? 코로나 이후에 늘긴 늘었어요. 예. 우리 반싹 다. 전문가들, 정신보건 전문의들은 6 내지 9%라고 합니다. 6 내지 9%. 자, 그러면 한 반을, 편차가 심하죠? 서희초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학급당 인원수가 너무 많아요. 서초구에서 가장 많더라고. 근데 30명 잡으면 6%가 한 반에 2명 내지 3명의 아이들이 위기 상황인 거죠.